약간 근데... 체중 차이 느낌인 것 같다. 아, 아니라니까 그게? 죽어. 아니라고! 아, 죽어라고. 아니, 나 이미 아직 아, 덜 죽어. 끝났다고. 어, 얘기해. 앞으로 보내. 앞으로 보내.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팔 많이 빼는 거. 팔 많이 빼는 건데 팔을 요 정도만 빼봐. 그러니까 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만 빼라 했잖아. 앞으로 뻗어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요 정도 느낌은 들어간단 말이야. 이 팔이. 팔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안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잡아도 팔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팔이. 여기가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팔이 들어가고 이렇게 잡아서 팔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 팔 사용되는 게 이 느낌 사용되는 게 얘를 이런 느낌을 사용한다는 그치. 느낌보다는 그냥 얘 땡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냥 땡기면 이렇게 땡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돼. 응. 근데 그치. 뻗어서 하면 그냥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냥 이걸 얘를 자연스럽게 사용해. 근데 꼭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리냐면 막 이렇게 때리거나 막 이렇게 때리거나 그래. 그 앞에서 때리세요 하면은 뭘. 이렇게 때리잖아.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를 떼면 땡길 때 얘를 땡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팔들이 있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이렇게 땡겼다 그럼 따라오는 걔는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고 임팩트가 얘가 돼야 되는 건데 반대로 팔 이렇게 만약에 땡기라고 하면 진짜 얘만 땡겼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못 사용해서 이렇게 땡겼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줘봐. 근데 너가 이렇게 이쪽에 줘봐. 근데 네가 이렇게 치잖아. 빨리 잡아야 돼.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 물론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야 될 때도 있어. 타이밍상 이렇게 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상 어느 정도 터치가 들어가려고 하면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 이 정도에서 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런 느낌은 없고 어 이런 느낌이야. 빨리 잡아서 세게 때려갖고 저렇게 해서 뭐냐 때려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 완전 빼고 세게 때릴 때는 그치 그런 건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주고 여기 줘봐. 보통의 상황에서는 잘 안 나오지. 여기 가운데 주고 여기 줘봐. 높게 살짝 어디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줘봐. 이렇게 여기 잘 붙였으면 이런 경우는 있겠지. 내가 만든 거니까 어 뭐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는 거라든지 이건 내가 쳐라 이게 쳐라 한 거잖아. 어 쳐라 했으면 스윙을 가져갈 수 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스윙을 못 가져가면 안 되지. 쳐라 했는데 아무데나 쳐봐. 쳐라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안 됐어. 안 되면 그냥 다시 놓고 그냥 툭툭툭툭 하고 이렇게 가져가야지. 얘네를 좀 자연스럽게 좀 쓰려고 해봐. 너무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이 적당한 중간선이 있어. 어. 정면을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좀 팔을 좀 부드럽게 써봐. 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해봐. 한번 해봐 연습. 더 위에서 그 내가 말했던 중심 안 되고 성효랑 나랑 아니야 더 붙여놔서 쳐야 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느낌. 야 뭐 걸렸다 목에. 손목 좀 써봐. 이게 내려가잖아. 다시 내려 손목 써봐. 아니 이렇게 봐. 내가 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보내라 그랬어. 어, 직선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 스윙 팔 스윙 어디로 하라 그랬어? 그때 예전에 드라이브 칠 때 빼서 어디로 나갔어? 앞으로 나갔지. 어. 거기다 손목을 눌러봐. 어 그렇게. 어 그렇게 나가야지. 근데 너는 이렇게 치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손목을 써야지. 여기에 손목을 얹어야지. 무슨 말 맞지? 이게 맞잖아. 어 여기에 손목을 얹어야 된다고. 근데 너는 이거 쓰면서 여기에 손목을 얹잖아. 어 일단은 손목도 좀 덜 쓰는데 너무 빨리 멈춰. 멈추는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자꾸 멈춰. 드라이브니까 더 내려가면 걸리겠지 하고 이렇게 가다가 끊어버려. 드라이브도 그냥 다 사용해도 안 걸려. 이렇게 다섯 이렇게 사용해도 안 걸리는데 그거를 그냥 백핸드로 보여주면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다 아이고 다 사용해도 더 내려도 훨씬 더 내려도 안 걸리는데 앞스윙을 많이 안 해. 앞에 스윙을 하기 위해서 뭐 다리가 더 들어간다던가
뭐 이렇게 더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헤드 끝까지 내려봐. 그러니까 팔 이렇게 내보면 이게 지금 똑같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공을 봐봐. 타임. 거기서 공을 지금 스윙한 대로 공을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게임이 끝나냐고. 아니 이거라고? 이렇게 저도 하고? 이렇게 치는데 나도 이렇게 수목이 많이 나가야 돼. 많이 나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볼빨이 좋으려면 뭐 백스윙 뭐 어깨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결국엔 이 라켓 머리가 많이 나가야지 힘이 실려. 여기다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백스윙 빠르고 다 빠르고 다 좋은데 얘가 나가다가 이렇게 나가면 볼이 당연히 가다가 이렇게 되지. 더 완전 빼갖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멈추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리는 게 훨씬 더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윙만 해봐. 일단 스윙 한번 해봐. 가다가 끊는 거는 진짜 빨리 오거나 더 해봐. 자신 있게 쭉 내밀어. 정타를 못 맞추는데 다시 더 위에서 쳐. 아니 헤드가 더 떨어져야 돼. 지금 지금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요. 네. 아니 얘를 땡기지 마요. 다시 얘를 땡겨. 왜 얘를 힘을 보내주라니까. 왜 때리다가 말아 이렇게. 얘를 힘을 보내주라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올라와. 이게 봐. 채트를 쳐볼게. 공을 이렇게 가다가 멈추게 만들지 말고 넣어주라. 그냥 끝까지 그냥 쭉 지나가게 만들라고. 이렇게 끊지 말고. 이해했죠?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있어. 그게 봐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어쨌든 출발해갖고 이 공에 딱 임팩트가 되면 이 움직이는 힘하고 모든 어떤 몸에서 이 힘이 이 라켓 머리로 딱 전달이 딱 돼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 돼. 해봐. 근데 그게 한 번에 다 안 돼. 한 번에 하루 만에 안 돼. 네, 쳐볼게. 다 날라오면. 오. 해봐. 그 상체 뒤로 빼지 말라니까. 보내. 그냥 느낌 보내. 아니 축구하는 지금 근데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게 동욱이가 말하는 거하고 경민이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 드라이브가 뭐 동욱이가 말하는 거는 그냥 툭 때려놓고 이렇게 빠지는 드라이브 말한 거야. 이거 니는 아니 뭐 말한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망치질하는 느낌으로 때린다고 해야 되나. 드라이브를 손목을 이렇게 쓰려고 해. 이렇게 니는 어떻게 치라는 건데? 그런 느낌. 라켓이 좀 가벼운 것 같은데 니는. 봐봐. 아, 옆에서 봐봐. 드라이브 어떻게 가나. 손 어디로 가나. 동욱이 해봐. 똑같아. 아니 똑같이 쳐. 조금 느낌이 다른가? 약간 같은 걸 설명하는데 경민이는 좀 더 집어넣어주고 동욱이는 조금 더 끊어서 때리고. 그거는 근데 공을 내가 끊어서 치라 했다고? 나는 끊어서 치라고 안 했는데. 네 공 끊어서 치는데 지금? 쳐봐 다시. 이렇게 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네 해봐. 끊는 건 오히려 얘가 끊는데. 아니지 얘는 끊으면서 넣잖아 공을. 나는 이게 안 내려가 지금? 니는 그냥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고 경민이는 넣었다 빼는 느낌이고. 동욱이 형 스타일이잖아. 근데 동욱이 형도 똑같이 때리긴 하는데 동욱이 형 때리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경민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딱 넣으면 딱 넣고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걸 말하는 거고 때려도 똑같이 때려도 니는 딱 조금 내가 좀 땡기는 느낌이 들어? 그래? 덜러 내가 땡기진 않았거든. 땡기고 니는 땡기고 돌아온다는 느낌이면 경민이는 그냥 보내니까 그냥 돌아오는 느낌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줘봐. 다시 해봐.
사실번 누가 입을래? 사실. 이렇게 치라고? 그래도 조금 더 뒤로 당기잖아. 뒤로 당기는데. 어. 다르잖아. 이건 잘 모르겠다 나는. 느낌이? 난 내가 지금 경민이처럼 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해봐. 이건 좀 자세 차인가? 아니. 네 해봐. 다시 해봐. 자, 뭐가 다른지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여기 봐봐, 올려봐봐. 네가 어떻게 때리는지 내가 보여줄게. 근데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긴 해, 비슷한. 아,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또 저쪽에 있어, 저쪽 가운데다 올려줘. 센데? 그냥 니는 이런 느낌이야, 살짝. 아, 내가 또 잡는 느낌이야. 그냥 뒤로 때리고 빠지는 느낌이고. 공을 앞에서 잡아서 그냥 좀 살살 좀 때리고 이런 느낌이고 경민이 툭 넣는 느낌이고도 툭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툭 이런 느낌이면 이런 조금 더 가볍게 때리는 느낌이 맞지? 그럼 내가 그렇게 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 나는 원래 더 그랬잖아. 근데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조금 스피드 있게 보내놓고 니랑 경민이랑 어쨌든 다르잖아. 경민이는 밀고 들어가니까 그런 드라이브를 많이 치는 거고 니는 때려놓고 빠지니까 그런 드라이브를 많이 치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 좀? 아니 아니야 내가 원래 끊어치다가 드라이브 줘봐. 지금도 끊어치는데? 원래 더 끊어쳤잖아. 공을 그래. 원래 더 이렇게 쳤다가 원래 더 이렇게 쳤었는데 이게 이제 뿌려야 된다는 걸 알고 뿌리게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원래 끊어치던 게 습관이어서. 아니 지금 끊어친다고 공을. 예전엔 더 끊어쳤다고. 되게 내가 볼 때는 그거 많이 좋아진 거라고. 좋아진 거라고. 이게 아니 이게 봐봐 줘봐. 이게 경민이랑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느리고 이러잖아. 그리고 전위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러고 앞사람한테 걸렸을 때 날라오는 게 약하게 하거나 아웃나게 하려고 우리는 느낌을 줘봐요. 이렇게 밀어놓고 들어가 공을. 밀어놔야지 내가 우리가 이렇게 딱 때릴 수 있어. 약간 근데... 체중 차이 느낌인 것 같다. 아, 아니라니까 그게? 줘봐. 아니라고! 줘봐라고. 아니, 나 이미 아직 덜 끝났다고. 이제 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넣어놓고 시작하는 드라이브를 많이 치거든. 왜냐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후기로 좀 빠지는 사람들은 그런 드라이브도 많이 이렇게 밀어넣는 것도 많이 치긴 하는데 이렇게 땅 때려놓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 드라이브도 많이 치거든. 근데 니는 살짝 그 두 번째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맞지, 경민이? 그런 느낌인 거지. 조금 톡 던져놓고 받으려고 하는 느낌. 이건 좀 이상,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스윙으로, 내가 지금 그냥 드라이브만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는 스윙으로 하면. 조금 덜 하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냥 드라이브만 보여주려고 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느낌이 다른 거지. 느낌 좀 뜨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많이 왔지. 근데 아까 처음에 한 드라이브 그건 그냥 제자리 서가지고 드라이브만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 거고 내가 만약에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좀 느낌이 다르게 드라이브가 들어가지. 스윙은 똑같은 거, 아니, 스윙은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맞아, 처음에는 완전 달랐다. 근데. 처음에는 좀 처음엔 달랐대. 그러니까 이게 세게 끊었다. 치려고 이것만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 거 같아. 근데 보통 보니까 이거더라고. 이게 내가 요즘 이상해진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선수할 때는 이 백핸드가 밀린다는 느낌은 잘 없었거든. 수비하거나 드라이브 때도 이 백핸드가 쎘는데 요즘에 백핸드를 내가 못 때려 조금. 그 힘 차이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 빠지시면 조금 힘 빠져서 그런 건지 내가 다리가 스피드가 느려져서 그런 건지. 아니야 나 그 뭐지 며칠 전에 경민이랑 단식 쪘잖아. 클리어도 밀린 느낌 나더라.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경민이랑 게임 뛰는데 이렇게 치다 경근이 경근이랑 게임 뛰는데 딱 올리고 이게 딱 넘어갔잖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그 느낌에서 공을 때리잖아? 네. 왜냐면 나는 백핸드 그립이 바뀌었나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러거든. 내가 맨날 말하잖아. 때리면 자꾸 빠진다고 뭐가 빠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냥 그냥 같은 높이에서 얘를 그냥 같은 그냥 오는 결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오면 그냥 이렇게 느낌 보면 여기 그냥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때린다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 자체를 봐.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려 버리니까 자꾸 올리면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걸리니까 내려가기 전에 자꾸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넘기려고. 맞나? 경민아? 해봐. 해봐. 이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얘가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동욱이 조금만 높게 줘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켓 헤드가 올라가야 되는 거면 높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내려요, 당연히. 이게 낮게 들어, 높은 데 가면 내리고, 낮게 들어오면 그냥 이대로 가고. 이거보다 조금 높게 오면 조금 더 높게 들어서 때리고. 조금 더 높게 가면 조금 더 높게 가서 때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갔으면 맞춰서 이렇게 때려야 되고, 그냥. 맞춰서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고. 이 높이를 잘 맞춰야 돼. 이 가져가는 이 높이를. 뭐냐고. 스펙이. 스펙이 왜 안 돼요? 응, 더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헤드를? 헤드 끝까지 넘겨봐. 높아서 그래. 뭔가. 이게. 타이, 너무 타이, 많이 타이. 하지 말고, 요 정도만. 준비 출발해봐. 이게 너무 높아. 이 여기가. 이렇게. 그냥 여기 두고 때린다 생각해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아니, 나봐.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 공 오면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때린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많이 들지, 얘를.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내리나? 맞나?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들려있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 이렇게 가면. 뭔가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이야. 자꾸 만세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편하게 있다가 공 오면 그냥 이렇게 퉁 때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지 마요. 왜 자꾸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멈추시면 더 가. 뭐가 온대?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까 알렸어. 그냥 방금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렇겠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때려주나요? 이게 이거를 이거야? 이거 맞죠? 그냥 이렇게나 이런 느낌 가져가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좀 길 쭉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보이나? 너무? 아니 쭉 그러니까 끊어도 이렇게 다 주고 돌아와야 되는데 끊으면 별로 힘이 안 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지금 스윙이 어떠냐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멈춰 딱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치라고 하면 자꾸 그냥 살짝 이렇게 치거나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쭉 주고 빠진다 생각해. 쭉 주고 걔를 땅 주고 빠진다 생각해. 굳이 쭉 가야 되는데 너무 비쳤잖아. 대각선에서 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사이. 여기서 치라 그러면 이렇게 치고 여기서 치라 그러면 이렇게 치고 중간이 없어. 그러고 자세 잡아봐. 그냥 편하게 딱 편하게 이렇게 딱 잡아봐. 딱 잡았죠. 그 다음에 높이를 발이랑 상체나 뭐 이런 대로 이렇게 조절해갖고 조절하거나 막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높낮이를 팔로만 조절해. 이렇게 똑같이 나가고 계속 이렇게 조절하냐. 똑같은데 고정하고 이렇게 가고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고 똑같은데 고정하고 뭐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덜 들어가네 뭔가. 얘를 이렇게 땅 사용하잖아. 네. 이거 만약에 부족하면 처음에 했던 얘랑 같이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로 이렇게 때리다가 조금 더 이게 덜 잡아준다 생각하고 이거 고정 거의 약간 열로만 이렇게 간다 생각해. 아 이거 헤드만 간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움직이 돼 있어요 지금처럼. 네? 약간 이런 느낌이 괜찮지 않아요? 약간 훨씬 괜찮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상해지는데 네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편하게 당겨. 아니
이거 좀 뭐가 좀 이상한데? 해봐, 해봐. 방금 괜찮았거든? 아까, 아, 그냥 나쁘진 않았거든? 근데 더 아니, 내보내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얘가 움직이고 그냥 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얘가 움직이는데 딱 고정시켜버리고 얘만 움직여도 안 되고 그래 얘를 하는데 얘가 메인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버려도 안 되고 얘가 결국엔 맞는데 이 얘가 움직이는 그 가동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팩트가 얘로 되면 얘가 같이 사용이 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얘를 고정시켜놓고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뻗어서 이것도 애매하고 그거 두 개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임팩트는 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로 임팩트는 이거 그거 형 이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해봐, 해봐. 너무 멀리 돌려고 하지 말고 여기 얘를 해봐 하면서 얘를 더 보내 그냥 느낌을 얘가 더 들어가면 돼. 이렇게 쭉 들어가면 돼. 방금 재밌었다. 방금 재밌었어. 지금도 덜 들어가. 느낌 좀 더 줘.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같이 줘. 모르겠어. 해봐, 해봐. 또 왜 잡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맞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너 마음에 나도 내 마음에 안 밖에 들지 않아. 아니 근데. 난 저기서보다 여기서 보니까. 공 봐. 잘못됐어 지금. 아까 잘 가다가 이상하게 갔어.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제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볼 때는 계속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기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거의? 그렇지 더 진작에 봐봐 손이 가 아 근데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요 처음부터 아까보다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손목 아 쏘리 방금 팔 그치 좀 나아졌지? 근데 아직도 뭔가 그치 맞아 그 이게 아까 말한 메인이 이게 메인이 이게 돼야 돼 중국 코치 자 그렇게 딱 아, 또 팔. 다리는 좀 움직여봐. 또 팔. 이렇게 가지.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마. 네, 네, 경민아 해봐. 경민아 해봐. 해봐. 앞으로 보내. 앞으로 보내. 오. 이게 왜냐면. 내가 얘를 사용하면 얘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 근데 얘를 왜 팔로 자꾸 억지로 내리냐고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편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얘는 왜 또 드는데? 얘는 또 왜 드는데? 야 근데 아니 야 형 지금 괜찮은 집 있어요 형? 진짜 괜찮은 집 있어요? 이거 걱정하네. 포크레인이야? 쟤 다시 해봐. 경민아 해봐. 헤드에다 아니 손가락으로 헤드에다 보낸다 생각해 보낸다 생각해 헤드에다 그러니까 헤드에다 좀 더 힘을 쓴다 네. 잠깐만 이거 와줘 이거 와줘 아 근데 뭔가 좀 빠져 있어 뭐가 하나 손을 좀만 더 전진시켜 봐 전진 아 아까보다 좀 낫지 않아 거기서 보면 나아 보일 걸 여기서 보면 또 아까보다 더 안 좋다 이게 안 나간 거잖아 방금 했잖아 했어 아 잠깐만 이건 그냥 해봐 어. 조금만 몇 개만 해봐 어. 내가 볼게 헤드 떨어짐 차인가
뭐, 아니 뭔 차이인지 모르겠죠. 이 일단 다른 거 다 떠나갖고 경민이는 공이 이 몇 개만 조금만 던져줘봐. 이걸 사용하든 뭐 이걸 사용하든 다 떠나갖고 임팩트가 이게 땅 예로도 예로 땅 여기서 그래서 힘을 이 라켓 머리에 실 딱 들어가지는데 이게 이것 때문인지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까지 도달을 안 해요. 힘이 이게 힘이 저기 땅 도달이 돼야 되는데 뭐 라켓 그 셔틀콕에 땅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뭔가 어디서 자꾸 끝 가다가 말아. 응. 이게 형 했을 때 힘이 여기에만 있는 느낌이 딱 응. 들었어요. 그냥 네가 칠 때도 그렇거든. 형은 여기 있어. 여기랑 같이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줘봐. 팔을 좀 회전시켜봐. 조금 더 얘는 도와주는 거라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더 보내려고 얘를 이렇게 더 사용하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경륜아. 그게 아니라 이 메인 이게 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메인이 안 되고 얘가 메인이 되기 전에 얘가 메인이 돼. 얘가 나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 나 뭔지 알았어. 아니 성현 다 말해 그거 나 뭔지 다 말해. 여기가 먼저 돼버리니까 자꾸 이게 나오다가 이렇게 말아보면 얘를 사용하려도 잘 안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여기가 얘가 메인이어야 돼. 나 뭔지 알았어. 얘가 메인이고 얘가 도와준다 생각이 나머지. 아니 경민이가 보여줘야 돼. 왜냐면 여기가 보여야 되거든. 성현아 던져줘봐. 싫어 힘들다. 한번 던져줘. 싫어.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가자. 봐봐. 해봐. 팔 이거 안쪽 여기 잘 봐봐. 이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돌려서 내보낼 때.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얘네가 우리가 뿌려주면 얘네가 이렇게 돌거든 조금씩.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완전 그래, 이렇게 나가. 그게 아, 말한 게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 이렇게 나가. 근데 얘네가 좀 돌아줘야 돼. 이렇게. 이게 손목 이게 쓰는 거지. 이런 근데 너는 아예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근데 이게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게끔. 그러니까 땅. 엄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립 잡아봐. 어디 갔노? 그러니까 성형아 그 저희도 이렇게 보이는데 동욱이 형 말은 이 방법을 일단 이게 가동 범위가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엄지를 내리면 여기 끝나잖아. 근데 이렇게 내리면 더 내릴 수 있거든. 이렇게 약간의 회전이 있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여기로 내보내면서 해봐. 일로 내보내면서. 그걸 어떻게? 그걸 이쪽으로 나가면 되잖아. 이리로 나가면 되잖아. 그거 맞아? 아니 그렇게 쳐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 저렇게 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유철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안 쳤다고. 어? 아니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쳤다고 그런 느낌으로. 뭔 말이야? 그러니까 유철이가 그런 느낌으로 안 쳤다고. 이런 느낌으로? 맞아. 네가 말한 대로 안 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고 나는. 해봐. 너무 오버하지 마. 집에 가야 돼. 너무 오버하지 마. 너무 많이 했어. 오버야 이거. 대가리로 보내. 대가리로 보내. 대가리로 보내. 어떤 거 같아, 경민아? 너가 보기엔? 난 좀 아까보다 나은 거 같은데. 아까보다 나. 원래 백핸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백핸드가 그렇게 움직이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세게 때리려고 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원래. 봐봐, 아니 봐봐, 하는 거 봐봐.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뭐라고? 다시 봐봐. 아니 지금은 아까 동욱이가 보고 있을 때랑 다르지. 똑같나? 어떤 것 같아? 내가 던졌을 때하고 다르지 지금.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 오케이 박형님 코치님 포기. 아니에요 형 이걸 좀 덜 써봐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건 느낌이라니까 자꾸. 지금 아예 안 되는데 여기 근데. 나는 진짜 왜 보내. 이게 약간 형을. 야 보였다. 왜 그 내가 말한 게 계속 이거예요. 같이 나가서 여기서. 같이 나 여기 힘이 들어갔어.
잡아주고 헤드롤 때려서 헤드롤 여기서 헤드롤. 오씨 개 무섭다. 형 일어날라. 헤드롤 헤드롤 맞아 헤드롤. 오 스윙 힘이 다르네 나랑.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던져 라켓을 던져 그냥 던져버려. 그대로 맞추면 돼. 던져 던져 됐어? 그런 느낌으로 땅. 마지막 어? 거 마지막 거 그, 내가 정면에서 봐서 그런가? 그치, 네가 있어? 맞아 할 때 여기서 이상하게 치고 있는데 그래? 아, 이게 정면에서 볼 때 다르구나. 지금 정면이 퇴근하고 싶다고 지금 맞다고 하잖아 계속. 세게만 하고 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켓 대가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 라켓 머리에다가 헤드에다가 이 힘을 실어주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어쨌든 임팩트인데 이 힘을 발 준비 빨리 하자. 뭐 몸에 다리에서부터 뭐 가지고 오던 판에서부터 가지고 오던 뭐 코어에서 가지고 오던 이 가지고 오는 힘을 여기다가 잘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그 여기 어딘가에서 힘이 들어가거나 이걸 잘못 움직이거나 하면 거기서 끊겨버려요 힘이. 밀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렇게 멈출 때보다는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을 어떻게 때릴 건지 내가 결정을 해야지. 어, 그렇지. 방금 괜찮아. 그렇지. 몇 개 나온다. 그렇지. 네 맞추려고 하니까 몇 개 나오는데. 괜찮은데 없지? 그런 느낌이니까 머리로 보내. 근데 그게 지금 드라이브로 해서 그렇지. 드라이브, 푸시, 뭐 푸시 드라이브, 스매시 다 그렇게 전달이 돼야 돼. 포인트 드라이브도 그렇고. 그게 보통 선수들이 조금 메커니즘을 잘 모르지. 아니지. 오히려 포인트 드라이브 때릴 때가 그 힘 실어주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저도 포인트 드라이브 잘 안 포인트 드라이브 이 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선수들은. 근데 동호인들은 포인트는 잘 실어주는데 백핸드가 안 되거든. 백을 아예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선수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포인트 때리는 이 느낌을 복식 선수들은, 단식 선수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복식 선수들은 이 느낌이 조금 더 어려운 경험하는 백핸드가 더 쉬운. 왜 그러냐면 나는 맞아. 너네들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칠 일이 많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괜찮은 거. 이거는 그냥 가동 범위 차인 것 같아. 이 빼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것 때문에 그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수비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형수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말한 거 계속 이렇게 어쨌든 뿌려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네. 여기 다 똑같이 적응돼. 맞아. 그러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 겨드랑이로 올 때 어떻게 하지? 겨드랑이로 올 때 그거 맞아 들잖아. 진짜 그래 진짜. 얘가 사용이 안 돼 앞으로. 얘를 힘 주고 얘로 이렇게 멈추. 얘로 맞아 이렇게 멈. 그냥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막 바깥으로 퍼내지 뒤로 아웃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겨서 이게 자연스럽게 쭉쭉. 니도 선수할 때 집에서 연습 안 했잖아. 저희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숫달이 돼 있는 사람이랑 안 돼 있는 사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중간포 신경 많이 써요.